백봉기. 일명 백봉기? 응. 백지영? 오, 여자친구 이름 한번 정말 섹시한데? 저희 친할아버지십니다. 뭐? 친할아버지 이름이 백지영? 예, 그렇습니다. 넌 무슨 집안 식구들 이름이 몽땅 유명이냐? 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저희 아버지는 백자 험자 쓰십니다. 아버님은 외자시구만. 백자 험자라. 백험. 백험! 조기축구의 FC 가리봉에 주장을 맡고 계십니다. 아, 됐어, 됐어! 부연 설명하지 마! 참, 거참 희한한 집안일세. 자, 최병장님! 제 건 없습니까? 없는데? 왜? 편지 올 때 있어? 아닙니다. 아, 참. 자식들이 편지 좀 받았다. 우쭐대기는! 그깟 편지 받아봤자 뭐, 처리하기만 곤란하지. 나는 그 귀찮은 편지가 안 와서 너무너무너무 다행이구만. 다행이야. 다행이야. 외로워. 나도 예쁜 꽃무늬에 깨알 같은 글씨가 써진 편지가 너무 받고 싶어. 받고 싶어.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너무 외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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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코 김상병은 펜팔란의 모든 여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여기 100년만에 편지 하나 놓고 갔대. 김호창이. 상병 김호창. 느끼다. 편지 말입니까? 정말 제 겁니까? 아, 일마가 섞어만 살았나. 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김호창 상병님.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았답니다. 솔직히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지만 편지를 읽다 보니 김상병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답장 기다릴게요. 소영이가. 그리고 지상 최강의 금사빠. 금세 사랑에 빠지기 부동의 원탑. 사이코 김상병은 편지 한 장으로 또다시 사랑에 빠져버렸다. 소영씨,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오늘 새로운 막사를 지었답니다. 실용성과 안전, 그리고 친환경적인 요소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터라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사단장님과 국방부 장관님까지 엘리트 미대생인 저만 믿고 있었기에 힘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어제는 하얀 눈이 왔어요. 그래서 아끼는 후임병들과 눈사람도 만들고 오랜만에 많은 대화를 나눈 소중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어젠 김상병님이 꿈에 나왔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뛰어서 한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호창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오빠? 호창 오빠! 이런 귀염둥이 같으니라고. 앞으로 호창 오빠는 우리 소영이를 귀염이라 부르겠어요. 김상병의 사랑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이럴 리가 없는데.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는데. 엄마 그만해 이제. 귀찮아졌나 보지 이제. 그냥 잊어 임마. 어디 이런 일이 한두 번이냐? 아닙니다. 우리 소영이는 그럴 나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안 되겠어. 내가 찾아가 봐야겠어. 분명 무슨 사고가 생길 틀림없어. 남은 휴가도 한참 남았는데 어쩌지? 중석! 중석! 내일 사격 훈련이 잡혔대. 니들 사격 1등하면 보상휴가 있는 거 알지? 보상?
순간 불안함에 떨던 김상병의 눈빛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너도 딱 보니까 포상휴가 노리는 것 같은데 포기해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 김병장이야. 중대 스나이퍼 김병장. 휴가증은 내 거다. 그건 두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 반드시 휴가증을 따낼 겁니다. 그렇게 휴가증에 목숨을 건 사이코 김상병과 중대 스나이퍼 김병장의 한판 승부가 시작되었다. 조종관 단발! 조종관 단발! 단발! 조종관 단발! 잘 살아, 새끼야. 알겠습니다. 조종관 단발! 반드시 우승한다. 반드시! 여섯 발! 나이스. 주간사가 결과를 알려주겠다. 병장 김재호. 병장 김재호. 19발. 아, 나 한 발 어디 갔네. 역시 김병장이네. 어디 갔니? 형, 상병 김호창이. 상병 김호창. 20발 중에 20발? 만발? 이야, 김호창이. 이야, 제법이군. 하지만 방심하지 마라. 아직 야간 사격이 남았으니까. 아, 또 차다. 좋았어. 만발이야, 만발. 이제 휴가증은 내 거야, 내 거라고. 김호창이. 상병 김호창. 빵발. 이럴리가. 아우, 죄송. 이럴리가 없는데. 말하자, 아스가. 깨끗하단 너. 어찌든 이거 재활용해도 되겠다, 아스가. 행복한님 분명 만발이었습니다. 만발이었단 말입니다. 시끄럽다. 원래 그게 더 힘든 거야. 다음 빵발이 더 힘들. 병장 김재호. 병장 김재호. 응? 한 발, 두 발, 세 발, 넷, 다섯, 스무 발! 열 발 쐈는데 스무 발이 나오나? 에? 어찌 된 기고? 이럴 진작 표적을 헷갈렸어. 핵무관님, 그중 열 발은 제가 맞힌 겁니다. 제가 다 맞힌 겁니다, 제가! 시끄럽단 마! 김호창이, 야간 사격, 망발! 사는 게 험합니다.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엄마는 너무 보고 싶은데 휴가를 갔다 오면 좀 나아질 것 같기도 한데. 일마야, 군 생활이 다 힘들지. 좀만 기다렸다가 정기휴가 나가래. 이거 와 그러노? 저 담을 넘으면 엄마한테 갈 수 있을 텐데.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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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어디 계시오? 언니, 언니, 야야야야야, 니 와 그러노 무섭게. 언니 어디 계시오? 소영 씨?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병 김호창입니다. 네? 자, 상병 김호창입니다. 나야, 나 호창 오빠. 오빠랑 펜팔 했잖아. 기억 안 나? 펜팔이요? 누나!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난 누나랑 펜팔하는 사람인데 편지가 끊어지는 바람에 걱정이 돼서. 펜팔?
김호창? 아니, 왜 그렇게 놀라니? 아니 저 그게 야, 아! 너 또 내 이름 사칭해서 팔 있었지? 그치? 내가 그런 생각 하지 말랬지? 여보! 아니 난 그날 편집 내용이 너무 애절하길래. 아니 뭐야? 그럼 네가 불쌍해서 편집 답장해줬다는 그 군민 아저씨야? 아 요즘은 중간고사라 답장 못해줬더니 찾아왔나봐. 그래도 진짜 여길 찾아오냐? 대박이다. 가자. 죄송해요. 제 동생이 장난이 좀 심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닙니다. 장난칠 수도 있는 거죠 뭐. 전 괜찮으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꼴 좋다 이 자식아. 사랑하네 어쩌네 하더니 수염난 고딩한테 속았어? 그만 좀 놀리십시오. 혼자 있고 싶단 말입니다. 김상현님 편지 왔습니다. 편지? 네. 누가? 알겠습니다. 누구야? 모르겠습니다. 이 자식 누굴 놀리나? 누굴 바보라! 줄기차, 줄기차. 야, 인마, 그래도 읽어는 봐야지, 어? 김호창 상병님께. 김호창 상병님, 안녕하세요. 며칠 전 만났던 박소영이에요. 쭉. 제 동생의 장난으로 상처받으신 점 대신 사과드립니다. 처음 뵌 그날 이후 실망한 얼굴로 돌아서던 김상병님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답니다. 아 이거 재밌었는데. 불안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김상병님만 괜찮으시다면 정식으로 펜팔하고 싶은데 여기 제 연락처 남길 테니 혹시라도 마음 풀리시면 전화 주세요. 연락 기다릴게요. 박소영. 그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고 역대 최강의 금사빠 사이코 김상병은 또다시 사랑에 빠져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소영씨. 저 상병 김호창입니다.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소영씨. 야, 이 아저씨 진짜 전화했어. 야, 거봐 새끼야. 내가 전화 한 대지? 야, 만 원 내놔. 아, 완전 바보 아니야? 어떻게 그걸 또 샀냐? 아, 형 미안해요. 다음에 휴가 나는데 떡볶이 살게요. 이 자식이! 아!